오늘은 대학부 동아리 연합 주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학교에는 학부에 18개의 동아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동아리 활동들이 여러분들의 캠퍼스 생활을 더욱 활기롭고 의미 있고 그리고 풍요롭게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드리는 찬양과 워십도 특별했죠. 찬양 동아리와 워십 동아리 아름다운 찬양, 힘찬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에는 인상적인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말 자체는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 본문의 성격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성격의 본문인지를 파악해야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양식 비평적 시각입니다. 지금 구석방하는 분들은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바이기 때문에 웃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종류, 어떤 장르, 어떤 양식의 본문인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본문이 이 예레미야서에서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30장과 31장은 작은 위로의 책이다라는 명칭이 붙을 만큼 하나님의 구원 예언을 모아놓은 모음집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구원 예언의 맥락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이 본문이 누구를 향한 것인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본문인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청중은 남유다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는 주전 627년부터 예루살렘 멸망 이후까지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100여 년 전에 멸망해서 사라지고 만 나라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처녀 이스라엘, 반역한 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만나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는 족장 이름이죠. 야곱의 이름입니다. 두 번째는 분열왕국 이전 열두지파를 포괄하는 열두지파가 모여서 만들어진 온 이스라엘 또는 전체 이스라엘이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분열왕국 이후에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에 열두 지파의 회복을 기원하는, 그래서 온전한 이스라엘을 지향하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본래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던 명칭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네 번 나오는데요. 맨 처음 나오는 것이 아모스 5장 2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은 예레미야서에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은 3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 세기 전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향해서 외쳤던 그 명칭을 예레미야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명칭이 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8절과 20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본문에서 에브라임이라는 명칭이 나타납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열 지파 중에서 가장 영향력을 크게
보였던 지파이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나타내는 대명사로 자주 사용됩니다. 호세아서에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사실을 종합해 보면 예레미야는 한 세기 전까지는 존재했지만 이제는 멸망하고 사라진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던 명칭을 가지고 남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반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현실감 있게 예를 든다면 북조선, 북한이라는 명칭을 남유다, 남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호칭만 살펴봐도 본문의 파격성과 특별성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보다 한 세대, 한 세기 앞서서 활동했던 예언자들의 전통과 정신을 이어받아 그들이 사용하던 용어와 그들이 선포했던 예언을 가지고 현재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청중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레미야 31장 22절 후반절을 원문으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기빠라 아도나이 하다샤 바 아레츠 네케바 데소 벳 가베르. 참으로 야훼가 땅에 새 일을 창조하셨다.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여기는 흥미로운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선 첫 번째 문장을 보면 빠라라는 동사, 하다샤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빠라라는 말은 잘 아시죠? 창조하다. 오늘 신경 많이 썼습니다. 빠라라는 동사는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미래일을 말하지만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완료형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예언자적 완료, 예언적 완료라는 표현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일이라고 번역한 하다샤입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것으로 예레미야 31장 31절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오는 새 언약 베리트 하다샤를 떠올리게 합니다. 두 번째 문장에 사용된 낱말들도 흥미롭습니다. 먼저 주어인 네케바라는 말은 여자를 가리키는 이샤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성별을 나타내는 네케바가 사용된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woman이 아니고 female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 그때 여자 네케바입니다. 두 번째는 게베르입니다. 남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장성한 남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아들을 가리키는 벤이나 남편 가리키는 이슈가 아닙니다. 네케바의 상대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카르도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사바부 동사의 폴렐령입니다. 둘러싸리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양한 상황을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껴안는 행위를 말할 수 있고 둘러싸니까 보호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는 표현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것은 어머니인 여자가 남자 아들을 얻을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예레미야 31장 15절 이하에는 다양한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라헬이 있고
에브라임이 있고 처녀 이스라엘이 나타나고 딸이라는 명칭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가족관계에서 나타나는 어머니, 아들, 딸을 연상시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자식이 없어서 애곡하는 라헬의 통곡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패망으로 자녀들이 대적들의 땅으로 끌려가고 사라진 라헬과 같은 처지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앞으로 아들 곧 자녀가 생길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사야 7장 14절이 떠오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70명 번역자들은 젊은 여인으로 이해되는 알마를 파르테노스, 처녀라고 번역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70명 번역자들의 특별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새 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그런 번역을 시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북이스라엘의 패망으로 아들을 잃어버린 라헬을 향해서, 그리고 이정표도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처녀 이스라엘을 향하여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생각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때에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경험한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창조와 같은 의미의 사건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자식과 같이 아끼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실패와 상실의 아픔으로 절망과 낙망하며 방황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장차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남자가 여자를 둘러싸리라는 말씀은 언약 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자는 언약의 상대자로서의 이스라엘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새 언약 본문인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에서 나오는 내용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은 출애굽 때 자신들의 남편인 야훼와 맺은 언약을 깨뜨려 버렸는데요, 그 깨뜨린 언약을 새롭게 복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호세아와 예레미야는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예언자 모두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과의 허니문 기간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나 출애굽기를 보면 광야 생활이 그렇게 허니문이라고 볼 수 없는 반역과 그리고 불평과 다양한 차원의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동으로 점철돼 있는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바알 신앙에 빠져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그때가 좋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남자, 곧 남편인 하나님을 안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의 상대자인 야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에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끝없이 배반하고 끝없이 방황하는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예레미야는 영원한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사랑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Everlasting love, 아하밧 올람, 영원한 사랑이라는 표현은 단 한 번 나와요. 예레미야 31장 3절에.
이처럼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깨진 언약 관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 영원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마음들 곳을 찾지 못하며 이리저리 방황하는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네가 나를 안을 것이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얼싸 안고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실의 아픔으로 절망과 낙망에 빠져있는 저희들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시고 많은 결실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어지고 그리고 손상된 관계를 극복하시며 끝없이 찾아와 우리를 불러주시고 돌아오라 말씀하시며 언약의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아름다운 영원한 사랑을 나누며 누리며 전하는 저희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